개인적인 일이랑 업무를 한 곳에 정리해라. 한 곳에, 따로따로 말고 한 곳에.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문장을. 일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두 개의 달력을. 하나는 일을 위한 거,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거. 비록 그것이 현명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뭐야? 이렇게 달력 두개 갖고 있는 거. 현명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두 개의 따로 떨어진 별도의 달력들을 가지는 것은 이게 주어지. 일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위해 이렇게 두개 갖는 것은 can lead 이끌 수 있다. 주의산만으로 이끌 수 있다. 안 좋다 이 말이지 지금. 부사의 목적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빠졌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if는 여기서 check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무언가가 빠졌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발견할 거다. 오형식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재기대명사가 와야 되겠지.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다. 여기 checked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오면 안 돼. 왜? 얘랑 얘랑 능동관계잖아. 너가 체크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투두리스트, 할일 리스트를 멀티플 타임스, 여러 번. 지금 여기서 여러 번 확인하는 거는 안 좋은 거지, 지금. 한 번만 딱 확인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찾았다가, 저 달력 봤다가, 이 달력 봤다가 막 이러잖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다. 그리고 instead. 하기 전에 보면, 아, instead 앞에는 부정의 의미가 와, 항상. 지금 여러 번, not이 있거나, never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뜻이 부정이지. 여러 번 확인하는 거안 좋은 거잖아. 앞에는 부정의 의미가 와요. instead나 rather 앞에는. 그래서 순서 문제할 때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어, 여기서. 그러니까 instead 앞에는 마이너스가 와야 된다. 자, 어쨌든, 대신에 명령문이네? 명령문은 뭐야? 필체하고 싶은 말이지? 주제문이야. 대신에 정리해라. 모든 너의 일들을 한 곳에 정리해라. 한 곳. 이거 두 개가 키워드지? 상관없다. 만약 여러분이 디지털을 사용하든지 종이 매체를 사용하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여러분의 직업에,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아. 한 곳에. 지금 원 플레이스 계속 나오잖아. 지금 이게 좋은 거지. 한 곳에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 좋다. 이것은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그리고 오브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었어. 어떻게 시간이 나눠지는지, 쪼개지는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이 여기 수동태 쪼개지는지에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다. 이것은 또 허락해 준다. 언론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니까 요거 별표고, 이것은 허락해 줄 거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을 Informed decision, 정보에 입각한 결정, 정보가 잘 갖춰진 결정, 플러스라는 뜻이야. 이것은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락해 줄 거다. About에 대한 목적으로 또 간접 의문은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해 줄 거다.